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참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알지도 못하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자로 저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때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늘 길을 걷는 자로 다시 한번 자신을 헌신하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하늘길을 발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이 시간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남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갓난아기 때 이 사람은 어느 성당 앞에 버려졌습니다. 성당에서 거두어서 이 아이를 성당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에서 키웠습니다. 그게 6.25 전쟁 직후였으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 전체가 가난했고 또 그 가난한 속에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학교에 가면 등록금 내지 못해서 맨날 박대를 당하고 그 가난이 어떤 건지 더군다나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11살 때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앞으로 갔습니다. 11살 꼬마가 1957년생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 후반 아닙니까? 11살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어를 하다가 좀도둑질을 하다가 어느새 이 아이가 전과 3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이 됐지만은 인생은 막막했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고 전과 3범이 이 땅에 설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겨울이었는데 한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식당 안에 한 가정이 가족들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만 불행하고 세상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 때문에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당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식당 안에 휘발유가 있었는데 그 휘발유를 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분신해서 다 죽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끝나고 전과 사범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또다시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독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사람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들조차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감방에서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읽다가 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무심코 집어들어서 읽었는데 그 속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었는가 하니까 자기처럼 불행한 한 아이 얘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고 동생 둘하고 사는데 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막내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이 아이가 병이 있어서 척추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오빠 된 이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동생한테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가방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등에 메는 가방을 메고 가면 이 아이가 허리가 좀 가려워지기도 하고 이 오빠가 어린 오빠가 부모가 없는 가난한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런 소망이 담긴 글이 그 책자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읽고 나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린 아이가 동생 둘까지 딸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구나. 마음에 도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을 붙들고 이 아이한테 가방값 만 11만 원을 내가 보내게 해달라. 교도소에서 그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관을 붙들고 온갖 간청을 해서 마침내 그 돈 11만 원을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에 오기 시작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몇 주 후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살던 이 사람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오빠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이가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아저씨가 사준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갔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저녁에 너무 행복해서 그 가방이 너무 좋아서 잘 때 이 아이가 그 가방을 메고 잠자리에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오빠가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그 가방을 메고 웃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 아저씨한테 편지로 보낸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아저씨에게 내 동생을 웃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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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철가방 김우수,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를 어떤 분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김우수 씨가 1957년생입니다. 2011년에 교통사고로 노년동에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무도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면을 보지 못하면 그저 드러난 걸로만 보면 50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평생 중국집 배달원으로 살았습니다. 한 달 월급이 75만 원이었습니다. 논현동 어디 구석진데 반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고시촌 쪽방에 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를 여러 편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영화를 보는데 지난해는 한 두 개 본 것 같습니다. 한 3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한 네 편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개를 같이 뭐 주로 이제 식구들하고 영화를 보고 집사람하고 영화를 보는데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이 영화를 보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미제라블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The Miserable, 불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 배경인 1860년, 70년 그 무렵에 프랑스 상황에서 참 불쌍한 사람들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불쌍하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빅토르 위고가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정말 이 장발장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누이의 7명의 아이들, 자기 조카지요. 그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빵을 하나 훔치다가 붙잡힙니다.
아이들한테는 빵을 먹이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감옥에서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빵 하나 훔친 죄 때문에 19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 19년 세월 동안 이창발장의 마음속에는 김우수 씨하고 똑같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년 형기를 마치고 이 사람이 나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날씨 속에 나흘 동안 잠자리도 얻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 사람을 재워주는 여관도 없었고 받아주는 술집도 없었고 어떤 집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발장뿐 아닙니다. 빵 띠너라고 하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이 여성의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해도 이 불쌍한 여인 얘기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직장에서 아주 엄용한 감독관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동료 근로자들의 멸시, 원망 이런 속에서 결국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팔기도 하고 이빨을 뽑히기도 하고 결국 창녀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빵띠너뿐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매춘굴로 들어온 많은 여성들 얘기가 그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에포닌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자 얘기도 나옵니다. 장발장의 수양딸이었던 고제트를 사랑했던 마리우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리우스를 짝사랑했던 여성이 이 에포닌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딴 여자를 사랑하는 마리우스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서 애타애타하다가 파리의 6월 봉기에 휩쓸려서 그 무장 봉기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불태워버리고 마는 그런 한 젊은 여성의 얘기도 나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아니 제목이 장발장이 아니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베르 경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원칙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면서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발장을 이전에 감옥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변화가 돼서 마들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옛날 그 장발장이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장발장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파리에서 6월 봉기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시위대 속에 잠입했다가 붙잡힙니다. 그런데 마리우스 때문에 그 시위대에 합류해 있었던 장발장이 이 자베르를 살립니다. 이 자베르에게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자기가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 장발장,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장발장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자살로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장 불쌍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고 마는, 사실 빅토르 위고가 소설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남들만큼 살지 못해서 불쌍하다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영적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요. 이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이 합쳐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죽음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그 결과가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발장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자베르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돈이 남보다 많이 있는데도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황폐함과 고통 외에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사람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얻어도 그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건 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철거방 김우수라고 하는, 철거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걸 듣기도 했고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았으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철거방 우수시 보러 갑시다 하고 한번 광고라도 했을 건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참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간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 철거방 우수시가 중고등부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윤학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김우수라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윤학렬 집사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우리 이상호 감독이 시선이라는 영화를 만든 것하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이 김우수가 어떤 사람인지 추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쪽방을 가서 그 방 안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말씀이 펴져 있고 시편 23편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윤학렬 감독이 이 김우수라고 하는 한 달에 75만 원 받아가지고 15만 원 쪽방 월세 내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자기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다섯 명의 아이를 계속해서 후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선행이 알려져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렀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작업복 입고 대통령 만나러 간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도 어디 가서 한 10만 원짜리 양복이라도 하나 사입고 갈 법한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양복 입을 일이 없는 사람인데 작업복 깨끗이 빨아입고 가면 되고 내가 양복 살 돈 하나 있으면 불행한 아이를 위해서 더 지원하겠다. 75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건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쪽방에 살면서 75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기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진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행을 다하다가 살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천식기가 있어서 기침을 많이 했다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내가 후원하던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보험 들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관에게 11만 원짜리 가방 그 아이한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때처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날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닙니다. 소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 직원들이 김우수 씨 얘기를 듣고 어린이 재단이 보정을 서고 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보험회사 소장님과 그 부인까지 어린이 재단에 이 김우수 씨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그가 54살에 죽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54살에 사고로 죽었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선행 때문에 어린이 재단 명예회장이었던 최불암 씨가 상주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조문을 해주는 쓸쓸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동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가 나흘 동안을 잠자리를 얻지 못하고 겨울에 세상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다가 어느 한 집을 노크했는데 그 집의 늙은 주인이 이 사람을 집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색을 보고 천눈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본 주인이 자네가 누구인지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예수님의 집이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이 장발장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 은그릇, 은수저를 꺼내서 장발장을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날 밤 장발장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에 결국 그 은수저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곧 경찰에 잡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 사람이 그 전날 밤에 이 미리엘 주교 집에서 머물렀다는 걸 알고 그 집으로 장발장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주교가 75세 주교였습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분이 단박 알아차렸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이 장발장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장발장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장면,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잘 못하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장면. 다시 만나서 반갑네. 그런데 왜 언초 때는 두고 갔는가? 이것도 순언으로 만든 거라네. 그 순간에 장발장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쌓아온 이 분노를 따라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앞에 지금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자기 앞에 보여주는 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만약에 자신의 분노를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면 장발장은 영원히, 아니 누구도 영원히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리엘 주교 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늘에 앉게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당시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뭐 천주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좀 비겁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 것을 보면서 빅토르 위고는 일찍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누가 그런 고약한 이름을 붙였는지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 성도가 지금 100만이다, 150만이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빅토르 위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가 교회는 꼬리 베기 싫어서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리 베기 싫어서 안 나갔지만은 그가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의 노래의 가사는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기억을 해서 지금 쓰는 게 아니고 영화 해설자가 잘 해설해 놓은 걸 제가 옮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 뮤지컬의 가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라.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귀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 앉을 사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리해서 그 사랑이 다음 세대까지도 나타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잘 못하면 너도 국물도 없어. 오늘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부부관계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세상 풍조를 줬고 하나님의 진리와는 너무도 다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하고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 박상희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수호해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건 바로 신앙의 방황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런 방황,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알프스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는데 13일 만에 구출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출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자기가 매일 12시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이 12시간을 걸은 건 사실인데 반경 6km 안에서 뺑뺑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을 놓고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사람은 눈을 감고 길을 걷게 하면 20m 정도를 걸어가면 가야 할 방향에서 한 4m쯤 이렇게 옆으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해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눈을 감고 걸을 때 한 4m쯤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보라 속에서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길을 걸어갈 때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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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면서 12시간을 걸었는데도 6km 안을 뺑뺑뺑뺑 그걸 13일 동안 반복하는 이걸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윤형 방황이라고 동그라미 안에서 방황하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나의 삶의 목표로 바라보고 길을 가지 않으면 아니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도 우리가 엇길로 자꾸 갑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엇길로 셉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만 정확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약간 빗나갔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들어와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어긋나는 겁니다.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아니 이건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빅토르 위고가 그 시대에 그런 고민을 안고 실험했던 것처럼 시대시대마다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목표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오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수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그저 불행한 삶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 김우수라는 사람이 감방에서 전과 사범으로 돈도 없는 사람이 그 어린 소년이 자기는 그래도 딸린 동생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아이가 여동생을 위해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어하는 그걸 김우수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가 지금 동생을 위해서 마음 쓰고 있는 걸 정말 좀 도와주고 싶다. 김우수 씨의 삶은 단순히 불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던져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을 못 버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아마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한 달 수입이 75만 원이다. 아마 우리는 다 우리를 불쌍한 자로 생각할 겁니다. 750만 원을 벌면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목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면 그 사람은 이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분이 주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닌 아주 부요한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또 한 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우수, 장발장, 정말 불행해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늘에 앉을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그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삶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